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개정되고 또 토지를 취득시에도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2022년 2월 28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정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대지 분할 최소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제 일정 규모 이상 금액, 일정 금액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죠. 2022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란 글씨로 된게 개정된 내용인데요. 그 옛날에는 주거지역인 경우 18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를 안 받고 초과하면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주거지역인 경우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옛날에 상업지역이 200제곱미터였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660에서 150제곱미터 이하로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미지정 지역은 옛날에 90제곱미터였는데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를 안 받고 초과하면 허가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건축법 제57조에 있는 대지 분할 면적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은 250제곱미터,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물론 이 도시지역 밖에는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옛날과 똑같습니다.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자금조달 계획은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규제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했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토지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도 이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지분거래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지분거래를 주로 누가 합니까? 예,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하죠? 예, 기획부동산에서는 한 필지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그냥 몇 분은 몇 해가지고 지분거래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청계산, 기획부동산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4,800명에게 지분으로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지분으로 사게 되면 나중에 그한 필지 전체를 팔아먹으려고 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상 팔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이 지분거래, 즉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분거래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억 이상인 경우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물론 1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6억 이상.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주택인 경우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이죠? 규제 지역에서는 금액과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Q&A입니다. 금번 신설된 자금조달계획 제출 대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냐 했는데 2022년 2월 28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을 보면 서울의 강남 구룡마을 그리고 강남구 일부 지역, 그다음에 목동 이런 일부 지역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세종시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고요.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시도이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SK하이닉스 부지 이런 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받지 아니하면 계약이 무효고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시행 시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알템에서, 즉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면 됩니다. 빈칸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주면 개업공개사가 그걸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3자 대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대출이라는 것은 주로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이 대행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찍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반드시 동시에 제출해야 되는가? 예, 반드시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동시 제출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죠. 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안 하면 신고 필증이 교부 안 되고요. 신고 필증이 교부 안 되면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신고 필증이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반드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는데 그 허가 기준 면적이 강화됐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군구에 그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허가구역이라고 나오면 시군구에 문의를 해서 면적이, 기준 면적이 얼마인지 꼭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 같은 데서는 1억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